관람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. 일요일 주말에는. 그럼 막 구경하고 계시고, 우린 정말 밀라리냐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. 전시돼 있는 거. 그런 느낌도 있고. 재밌어요. 초치를 넘어서 뜨개질하고 막 덕지덕지 얼룩지고 했는데. 피도 있고 막. 어, 그것도 모르고 이제 휴게소 들린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? 이게 아니라 나는 몰랐어요. 근데 그래서 아마 인터넷 보면 그런 글 많을 거예요. 어, 촬영은 실제로 보니 깨져 이제 뭐 그냥은 계속 성장해 가면서 뭔가 얻어가는 나라를 세우다 전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대본에 쓰여진 대로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일은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계속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잃어가면서 슬픔을 계속 느끼고 그런 것들을 계속 표현해 나가는 게 저한테 숙제거든요. 근데 그런 이제 세간에 말이 있는 것은 아마 주몽이 얻은 큰 인기, 거기서 얻은 슬립시 큰 인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. 배우는 지금 맡은 작품에 대해서 그것만 봐요. 아주, 아주 맹목적으로 봐요. 옛날하고 다르게 하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? 앞에 있는 이게 해야 될 일이 큰데, 지금 그러고 가려고 있는 중이에요. 근데 지금 송일국 무인만 바라보고 갑니다. 난 주몽의 기억은 아마 없습니다. 그렇지. 또 웃겼다. 말도 정말 다들 잘 타고, 정말 그 실존 인물같이 흑영이라니까. 제가 터득한 말을 타는 방법은 어찌됐건 무조건 고삐만 놓치지 말고 표정은 가장 리얼하게 하고 심장 막 튀어나올 것 이러고 있는데 가장 편하게 어찌됐건 말이 갈리면 몸을 맡기는 거죠. 제가 이 작품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벌레 모기만 해도 막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고 막 내 손 떠는 마냥 그렇게 무서웠는데 어머 첫, 그러니까 첫 촬영 때나 이럴 때는 산이니까 벌레들이 다다다 붙어 있어요. 정말 막 처음 보는 이름도 모르는 벌레들도 많고 처음에 막 이러다가 요즘은 정말 이거 아니면 이렇게 털어 이렇게 어머 이렇게 털면서 아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. 구분하기 위해서 계속 전자사전 갖고를 다 표시하더라고. 그리고 대단한 거예요. 이, 지금 이 와중에 대본 외우기도 바쁜 와중에 받아서 그걸 장자님을 다 체크하면서 그러는 거. 그러니까 이거 시청자들은 잘 모르는 노력이죠. 그러니까 뭐,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멋진 모습 보이고 그런 배우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잘 치고 막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다 그냥 처음에 다 빠르게 하는데 주변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잘 타요. 이제 무효라고 도진하고 예, 또 이제 삼각구도가 이제 점점 좀 본격화가 돼요.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자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랑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넘어가주세요. 기분이 불편하죠. 계속 눈찌르고 잘 때도 불편하고 아, 지금 샴푸 CF가 지금 입맛이 들어가지고 엔진하는 건 잘하기 위한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. 그냥 찍는다고 다 쓴 거 붙이면 그건 최선 다하는 게 아니죠. 오케이를 찾기 위한 엔지죠. 어려운 질문만 저한테 이렇게. 그건 장르가 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만화가 가진 특성이 있고 드라마가 가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오는 그런 이렇게 이해할까요? 그 만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 자신들이 만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달라지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새로운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. 괜찮나요?
하면서 이렇게 보람이